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종합 다음 한 수,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흑의 다음 한 수는 어디일까요? 백일을 일이 이렇게 들여다본 장면이네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흑은 그냥 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로 이어주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럼 이 일로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막아서 잡으려고 하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단수를 쳐버립니다. 있게 되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막을 때 단수만 쳐도 이 흙이 다 죽어버리죠. 곤란하겠죠. 굉장히. 그래서 들여다보면 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정답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들여다봤을 때 끊기는 점 바로 이것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들여다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들여다보면 잊지 않는 밥 없다라는 바둑 격언처럼 그냥 이렇게 끊기지 않도록 꼭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들여다봤죠? 네, 이것을 끊겨서는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것은 꼭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두 점이 요석입니다. 이 점을 잡으려고 들여다본 장면입니다. 그죠? 이렇게 또도 한격입니다. 이렇게 또도 한격. 이렇게 되면 단수고요. 지금은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이어주시면 되겠죠. 네, 백일로 떴는데 지금은 양단수를 물어보는 거겠네요. 그죠? 우리 이제 바둑 순서대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양단수 어디입니까? 바로 두 군데 다 단수되는 바로 이곳이 약점이 되겠죠. 지금도 양단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 되겠네요. 그죠? 이곳에 약점을 두면 곤란해지죠? 바로 흑은 이곳을 단점을 보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양단수가 보이시나요? 자, 일로 뚜긴 떴지만 바로 이곳이 양단수입니다. 그죠? 이곳에 일로 뜨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양단수가 되죠? 이곳이 위험하죠? 이곳의 약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강해야 되죠? 백일로 뜬 장면에서 이곳의 흙을 이어야 됩니다. 자, 지금도 양단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로 이렇게 끊으면 안 되는데 끊었습니다. 예, 두 점을 먹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반대로 양단수 쳐서 이곳을 떠서 이 점을 제압하면 되겠죠. 지금도 양단수가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뜨면 곤란하겠습니다. 한 점을 잡겠다 이렇게 뜨면 양단수에 걸렸어. 이걸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두 점이 죽어서 곤란해지죠. 그래서 지금 모양도 이렇게 끊어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곳을 이어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돌은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밀어도 막으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끊어왔을 때, 응수타진을 했을 때, 내 약점을 보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단수가 되었습니다. 뭐, 이 돌을,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돌 도망가면 잡히니까. 이럴 때는 이한 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도 잘못하면 큰일 나죠. 자, 이렇게 먹여쳤을 때, 이 돌을 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걸 단수 치면 이거는 뭐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잡아 먹여치면 이렇게 잡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제 보이시나요? 예, 함정에 빠졌죠. 이렇게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모양 저렇게 먹여쳤을 때 1번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떠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쪽을 잡으셔야 돼요. 아, 지금도 일로 떠서 뭔가 된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함께에 관한 문제죠. 예,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점이 잡혀서 이 흙이 다 살아가겠네요. 자, 지금도, 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단수 치면, 네, 이걸 잡을 수 없죠. 잡아봤자, 이렇게 잡았어.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를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101로 이었을 때 이것을 단수 치면 정답이 됩니다. 101로 떴습니다. 무엇을 노리고 있나요? 102? 네, 한격을 노리고 있죠. 네, 이곳에 100을 집어넣으면 세점 위험하면서 이 돌을 다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100이 뜬 장면에서 노리는 게 있죠. 바로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요. 이곳을 잇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돌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못 떠서 이렇게 보강을 해버리면 곤란하겠죠. 이것은 먹여쳐서 잡았을 때다 잡았어. 다 100이 살아가 버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꼭 약점, 단점을 보강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에서 여기를 두면 되겠습니다. 자, 101로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여다보면 네, 이어주라고 했죠. 바로 이곳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101이 상립되는 급소, 바로 1로 붙였는데 이것은 두 점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돌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이 급소입니다. 1이. 자, 이곳에 먹이 치면 곤란하죠?
네, 그럼 세 점이 다 위험이잖아요. 합격이니까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죠. 낙점 보강. 지금도 일로 집어넣는 건 뭡니까? 네, 이곳에 한결 노리겠다는 거죠. 단점 바로 이곳을 보강하면 되겠네요. 바둑 입문 종합 다만수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